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이제 좀 깔끔하게 입고 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원래 좀 상큼한 캐릭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내려놓고 아. 제일 어른스러운 옷을 약간 좀 명품. 아, 또 좋네요. 좋네요. 네. 명품을 좀 네. 아빠 거에서 네. 훔쳐서 입고 왔어요. 네. 저희가 왜 이렇게 이런 어른스러운 옷을 입고 왔느냐. 네, 정시 용어와 수시 용어에 대해서 저희가 1타 강서를 변신해서 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아직 대입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기초 정보를 좀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링. 반갑습니다. 영구TV 조범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시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어는 먼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대학에서 학문을 배우기 위한 능력을 보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원점수입니다. 원점수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채점을 하죠. 100점 만점, 탐구는 5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기게 될 때 그 점수가 여러분들의 원점수가 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이제 가채점인데요. 수능 성적표는 수능을 보고 한 달 뒤쯤에 나오게 됩니다. 논술을 보게 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수시 원서를 써서 최저를 맞췄는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수능 시험장에 가채점표 요만한 표를 들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딱 푸실 때 옆에 OMR도 작성을 하면서 1, 3, 4, 2, 5 이런 식으로 적는 게 가채점표라고 하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수능이 끝나고 채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급이라 함은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보셨던 그 등급하고 똑같습니다. 학생 퍼센트 알고 있어요? 1등급 4% 네. 2등급 11% 네 까지 알고 있어요. 오, 친구는 혹시 우선 3등급은 23% 다음에 4등급은 40%까지 요 비율이 6, 7, 8, 9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용어는 사실 용어라기보다는 이러한 숫자 보셨을까요? 또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숫자가 몇 개죠? 다섯 개요. 아니요, 15개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1, 탐구 2, 한국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건 이제 제 수능 성적.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정시 용어를 가르치고 있지 국어, 영어, 탐구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 육모 성적인가 할 겁니다. 네, 여기서 네. 다음은 이제 대망의 표준 점수인데요. 자신의 원점수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표현한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왜 우리가 정시에서는 원점수가 아니라 표준 점수를 쓰냐? 선택 과목 간에서 난이도에 따라서 평균이 조금씩 달라지기 마련이겠죠. 만약에 언어와 매체 뭐 96점 또는 화법과 작문 96점이다 하면은 화법과 작문이 좀 더 어려웠다 하면 이 96점을 좀 더 높게 쳐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반영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100분위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네. 내가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10등 안에 들었다. 네. 보통 상위 10%를 하죠. 그 나머지 숫자가 딱 100분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 10%면 100분위가 90. 선택 과목을 따지지 않고 쭉 나열을 합니다. 표준 점수를. 그래서 위에서부터 4%를 잘라냅니다. 그게 1등급이라고 했죠. 그럼 이 친구는 상위 4%죠. 100분위가 몇일까요? 몇일까요? 96이요. 그렇죠. 100분위는 96이 되겠죠. 다음으로는 대학 환산 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표준 점수를 보고 환산해서 자기만의 대학 점수를 만들어서 뽑기도 하고 100분위를 보고 뽑기도 하는데 이게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국어가 어렵고 수학이 쉬웠어요. 그럼 국어 표준 점수가 훨씬 높겠죠, 만점작. 네. 근데 100분위는 어때요, 둘 다? 같아요. 100으로 똑같겠죠, 만점이니까. 네. 대부분의 경우. 그러면 표준 점수로 보면 국어와 수학의 차이가 있는데 100분위로 보면 어때요? 차이가? 없어요. 없어요. 어허. 약간 아하. 그거를 반영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보다 영어에 대해서 감점이 적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대학교별로 각각 정해둔 환산 점수가 있어요. 가고 싶은 대학, 관심 있는 학과 잘 찾아보셔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모의 지원인데요. 여러분들이 수능을 봤어요. 가채점까지 썼어요. 또는 수능 성적표가 나왔어요. 그러면 뭐 해야겠어요?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를 지원을 해봐야겠죠. 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보는 게 모의 지원입니다. 아.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어요. 다수의 학생들이 몰려와서 지원을 해봐요. 아, 그러면은 선생님, 그러면 사이트 이용자가 많은 데를 이용할수록 정확도가 높겠네요. 맞아요. 표본의 수가 많을수록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을 할 수 있겠죠. 꼭 여러분들이 모의 지원을 하면서 내가 이 대학 이과에 갈 수 있는 확률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수능을 보고 나서부터 실제 실 지원까지 그 퍼센트가 계속 떨어집니다. 가나다군 들어보셨나요? 네.
그 제가 알기로는 정지는 원래 세 개 쓸 수 있잖아요. 네. 그거 각각이 가나 다에 해당하고 네. 그거마다 쓸 수 있는 학교 학과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 맞습니다. 정확한데요. 고려대와 연세대는 가군에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쓸 수 있겠죠. 그럼 그리고 당연히 연대를 쓰겠네요. 가군인데 고려대를 써야 되지 않을까요? 오호. 고아군 같은 학교더라도 과가 다르게 나군과 다군에 동시에 있거나 가군과 다군에 동시에 있거나 심지어는 가나 다군에 동시에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 장의 카드를 어떻게 쓸 건지를 정말 전략을 잘 짜야겠죠. 여기까지 정시 용어 전문가 조범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시 용어 전문가 하지입니다. 수시에 이제 근본이 담겨 있다, 모든 것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내신 혹은 뭐 활동 내용들 아니면 본인에 대한 선생님의 평가 이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생기부의 각 항목에 대해서 차례차례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세특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의 줄임말이다라고 볼 수 있고. 자기가 배우고 있는 교과목에 대한 내용 그 중에서도 자기가 좀 더 어필을 하고 싶다거나 특별하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더 탐구하는 부분이 있다에 대한 내용을 쓰는 것이 바로 교과 세트라고 볼 수가 있고 행특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줄이는 말입니다. 뭔가 앞서 말했던 세특보다는 조금 더 인성, 품성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착하다, 예의 바르다 이런 건 점수를 환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3년 동안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뭘까요? 저 맞춰볼래요. 자동차, 봉사활동, 진로활동. 네, 거의 다 맞췄는데. 봉사활동과 진로활동은 맞고 이거는 자율활동. 그리고 학교에서 있는 것 중에 동물을 시작하는 게 뭐가 있죠? 동아리. 동아리가 있죠.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해보자면 자율활동,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참여한 활동 내지는 이제 학교에서 기획한 활동에서 참여한 경우 이러한 경우 자율활동에 쓸 수 있고 저 학생회장입니다. 방금 학생이 말해준 것처럼 저는 학생의 기록이 있다 이런 것도 거의 다 자율활동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게 넓은 분야에 쓸 수 있는 게 바로 자율활동이다. 동아리는 말 그대로 본인이 동아리에서 어떤 걸 이렇게 배우고 느끼고 어떤 동아리였고 이런 것들 뭐 어떤 프로젝트를 했고 어떤 실험을 했고 적는 내용이고요. 봉사활동은 예전에 비해서 중요도가 조금 떨어졌다고 하는 말이 있긴 하지만 내용을 기재할 수 있게는 되어 있거든요. 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전공 적합성을 좀 드러낼 수 있고 뭔가 진로랑 관련해서 했던 활동을 기재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비교적 중요하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과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 종합 전형이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교과 전형부터 보면 교과 전형이 뭘까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 내신으로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신으로만 넣을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생기부 내용을 아예 안 보기 때문에 자기가 썼던 내용과는 완전히 무관한 학과를 칠 수 있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종합 전형, 그냥 종합적으로 다 보고 할 거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교과 전형에 비해서는 내신 수치에 대한 중요도가 조금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인데 되게 문제가 되게 길게 이것저것 목표도 있고 막 그래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고 이런 문제들을 원고지에다가 시간 안에 제출을 해서 합격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진 전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하셔서 그냥 유리한 전형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제 해양대에 제 대학을 못 가게 만들었던 바로 이 친구. 최저라는 것은 뭐의 줄임말이냐? 최저 등급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내신이 자기가 충분하고 생기부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해당 전형에서 요구하는 최저 등급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학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시 납치 라는 말이 있어요. 딱 봐도 이제 안 좋은 말 같죠. 정시를 잘 봤는데 수시가 붙어버려서 그 정시를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선생님 수시 합격하면 정시는 지원은 못하나요? 네 이제 그래서 원서를 쓸 때 조심해야 되는데 만약에 자기가 정시도 잘 볼 것 같다 라고 하면은 플랜 B 수시를 그렇게 쓰지 않는 편도 좋아요. 지금까지 수시 용어 명사 강사 박상현이었고요. 네 파이팅. 네 이렇게 저희가 1타 강사로 변신을 해서 수시와 정시 용어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대입에 중요한 용어들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또 수험 생활의 시작을 잘 만들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연세대가 아마 없어진 걸로 알고 있기도 해요. 연세대가 없어졌어요? 연세대가 라군? 라군에 있다. 연세대가 라군에 있었던 것 같아. 아니다 적군? 적군인. 죄송합니다.